앞을. 자, 사이드 작업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앞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얘가 골반이 여기에서 이렇게 도는 것만 했죠. 그죠? 그죠? 근데 골반이 얘가 여기서는 0이지만 여기 갔을 때 지금 이 골반이 여기죠. 그죠? 그죠? 이때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골반이 지금 등발 쪽으로 골반이 내려갑니다. 아시겠어요? 골반이 힙더 들어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0이 되고, 여기였을 때는 이쪽을 들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다시 오가고. 그래서 골반이, 앞에서 봤을 때 골반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뒤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 뒤에서 봤을 때도 엉덩이가 뱅글뱅글뱅글 돌아야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 골반이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요,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도는 게 아니에요. 자, 도는 거는 얘예요. 허리, 가슴. 이쪽에 도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이게 돌면 안 돼. 아시겠어요? 얘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얘와 얘를 돌리는 건데, 자, 이제 얘한테서 먼저 이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 얘가 앞발이 여기 있죠, 그죠? 그죠? 앞발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가 이만큼 돌고, 얘가 지금 이만큼 한 4도를 돌았다? 그러면 얘는 6도를 돌아, 이렇게 돌아야죠.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돌려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S? 이거 S. 그 다음에, 자, 20프레임. 아니, 20프레임이죠. 16프레임. 갔을 때 반대 말이죠? 이번엔 여기다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죠. S? S. 그 다음에, 15프레임 줬네. 16프레임 줘야 되는데. 15프레임 거 16프레임. 15프레임 거 16프레임. 16프레임이죠. 그죠?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32프레임에 갔을 때, 얘키 값이, 이거와 두 개가 선택되어져서 복사가 되어지고, 그게 32프레임에 와서 패스트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몸통이 위에 두 개, 허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허리가. 여기에 조인트만까지 돌려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여기, 8프레임 되죠, 이제 8프레임. 그죠? 8프레임에 지금 골반이 이렇게 돌아갔잖아, 그죠? 허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2. 얘는 Z축에 마이너스 3. 이렇게. S. S.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4프레임. 반대로 얘는 2. 얘는 3. 두 개 S. 자, 그러면 얘가 벌리고 있을 때는 멈춰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자, 지금 몸통 동작에 맞춰서 팔이 움직이고, 얼굴이 고정돼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골반, 프런트에서의 골반의 동작과 몸통 두 개의 동작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춰서 팔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